여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뇌생남 조승현 작가. 반갑습니다. 가수 에릭남. 대한민국 대표 탑 모델이죠. 이현희 이혜정. 개그맨 이승윤. 자, 사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그럼요.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으로 시작한 안녕하세요가 만으로 8년 꽉 채워서 400회를 맞았습니다. 이승윤 씨랑 저랑 같은 프로를 하는 게 있어요. 엠본부에서 큰 프로그램을 잡았대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와서 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걸 잡은 거예요. 네, 섭외에 성공한 거예요. 큰 프로죠. 안녕하세요. 특히 400회 특집에 모신 거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곳에 제가 초대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도 축하를 받아야 하지만 이현희 씨가 정말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제가 둘째를 가져요. 야 이게 엄청난 축하해. 복덩이네 복덩이. 아니 어떻게 어디 누가 지금 어떻게라니요? 어떻게 누가 몸에서 표가 나는데 아, 그래. 티가 안 나서 어떻게 하는 거 벌써 한 30주? 네, 30주. 야,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음 달에 나오는 거. 다음 달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지? 나오실 때 눈치 채신 분?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혹시. 나는 임신한 게 아니고요. 에릭남도 400회 특집이라 또 특별히 살짝 준비한 게 축하할 일이니까 축하 노래를 짧게. 무슨 다 말해도 돼 내가 다 들어줄게 Cause I'm good for you 오늘 밤 나와 champagne 어때 좋아하는 카페에 라떼는 okay Baby I'll be good for you 감사합니다. 저희 안녕하세요가 2010년 11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이제 400회 동안 참 많은 게 변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성장하고 저희도 많이 깨닫고 그럼요. 개인적으로 참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면도 그랬지만 우리가 외면도 성장했잖아요. 예, 많이 성장했죠. 저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하다가도. 예. 근데 가끔 가다 그 자리에 오면 휴가 그 자리에 오면 휴가 야 저렇게 어렸어 휴 너무 마약 뽑았잖아 잘 어울려요 느낌이 잘 어울려요 참 누나들 저도 남자인데 아버님 근데 좀 진취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이 친구가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젊은 그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제가 싫습니다 정찬우 씨 샐러드인 것처럼. 네, 김치를 넣었는데. 샐러드인 것처럼. 네, 김치를 넣었는데. 아, 여전히 드시고 계셨어요. 아, 여러분. 어디, 어떤 남자 때문에. 카메라 감독 얼굴이다. 어려워요. 그렇죠. 머리가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좀 더 커졌네, 보니까 지금. 느낌이야. 우리 네. 찬유 형도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네. 조만간에 또 같이 얼굴 뵐 수 있는 날이 네. 오겠죠. 아니, 근데 신동엽 씨도 본인 얼굴 보면 깜짝 놀랐죠. 애기가 진짜 오래 보이는데, 제일 오래 보여, 난 신동엽 씨 아들 보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너무 그러니까 젊었다. 사실, 이 형자 씨는 그동안 머리가 많이 바뀌었죠.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제 헤어스타일 이야기, 예, 예. 제 헤어스타일 이야기, 예, 예. 신동엽 씨 뭐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예, 예. 아, 저 단발도 했었네요. 어, 저, 저 단발도 했었네요. 어, 저 단발도 했었네요. 어머, 때. 옆에다 묶은 거, 어머, 꼴보기 싫다. 저거 말해야 되겠다. 어머, 저도. 어. 아니, 지금이 제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살은 더 쪘구나. 예,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400회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고민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접수된 예. 사연만 어느 정도 되나요? 총 예. 49,545건. 아. 예, 그러니까 거의 뭐 5만 건 가까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준데 그 중에 소개한 고민만 1,206건이라고 합니다. 1,206건. 그래서 뭐 일부만 근황을 좀 여쭤봤어요. 아,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 아들하고 엄마잖아요. 그죠? 네. 아, 어, 댄스 스포츠. 그죠? 이제 헤어지고 싶어요. 엄마가 아들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아들이 댄스 스포츠 선수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엄마가 파트너를 하고 뭐 할 때마다 엄마랑 같이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은 점점 막 되게 힘든 거예요. 대회 중독이세요, 지금. 아... 1년에 한 30번. 아... 근데 아들에게 방송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고요. 네. 오, 자, 이분이 파트너인데. 러시아 분인데 야. 파트너로 같이 열심히 춤추다가 에이, 이제 참... 연애까지. 야. 제대로 좋은 변화네요. 야, 오, 지금 저 사진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래 춤을 배워야 되겠다. 아, 미인이시다. 예. 또 다른 분. 남편이 첫째 아들과 아. 둘째 아들을 너무 차별을 해서 둘째 아들만 귀여워하고 예, 예뻐. 둘째만 이뻐한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 흘리고 더럽게 하고 막 지저분해 하고 둘째는 아직 애기니까. 어, 뭐. 아직 어리니까. 아홉 살은 뭐 성인인가요? 아니 무슨 아홉 살이. 손자도 자식인데 좀 안 되더라고요. 첫째 아들이죠. 그때 맞아, 당시 맞아. 눈물 흘리던 저 장면인데. 아이고. 하지만 이 방송 이후에 말이죠. 남편이 첫째 아들한테 아주 사랑을 듬뿍 줘서 아유, 특히 첫째가 아역 배우를 또 하게 됐대요. 시작하게 돼서 아빠가 제작진한테 그렇게나 자랑을 했다는 거죠. 첫째를 그렇게 사랑해. 잘 됐다 이것도 진짜. 아, 어머머머 이 친구 여러분 기억나시죠? 탈북자신데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많은 분들이 탈북했다고 그러면 좀 무시하고 그렇죠.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자동차 딜러인데. 갑자기 이제 존댓말 하던 손님도 갑자기 반말하면서 아. 물도 와라 뭐 펜 가져와라 가버리시고. 야. 불쾌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잘리고. 이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직접 이분한테 차 사겠다고? 예, 차를 많이 사셔서 와. 이제 할머니 집도 사드려요. 이야, 대박. 네.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자, 이분 기억나십니까? 여자 울렁증이 있는 뮤지컬학과 대학생이에요. 같은 학교 뭐 여학생들인데 눈도 못 마주치고 얼굴도 못 보고 뮤지컬학과인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뮤지컬학과인데. 정작 여자들 앞에 서면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 선배님 식사하셨어요? 근데 진짜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든 여자들을 생각할 때 너무 깊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얘랑 나랑 만나면 얘랑 나랑 안 돼! 방송 이후에 당시 그 당시 짝사랑했던 과 후배에게 용기를 내서 당당한 캠퍼스 커플이 되어갖고 CC가 된 거야. 예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아우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분 저 하늘을 너 날겠다고 그랬던 그분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도전했던 분이 있는데 아, 그래갖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 근데 오늘 또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대요. 아, 어, 저기 오셨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안 나시겠죠, 뭐죠? 네.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계속. 아, 계속 뛰어내리는 거구나. 계속해서 저렇게.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못 날고 있는 지 8년째.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죠. 네. 와. 방송 이후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예, 방식을 바꿔서 탑승할 수 있는 날개차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 탑승? 예, 2018년에는 독일 한 군데에 메이커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날긴 날아요, 그게? 날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 차로 작년 12월 말에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또박이상이라는 상을 수상했고 부상으로 3D 프린터를 받았습니다. 예, 꼭 날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 방송에 나왔다고 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 저분처럼 그냥 우직하게 계속 예 또 변함없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400회 특집이잖아요. 떡을 저희가 맞췄거든요. 자, 저 넘어주세요. 또 있어요. 뒤로 넘겨요. 뜨거. 옆으로 정답. 아이고. 예.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제발 때려쳐! 형부를 제보합니다. 오, 뒷바라지. 뒷바라지 인생. 제발 때려쳐!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14살, 13살, 11살, 그리고 3살 늦둥이까지. 3살 늦둥이까지. 늦둥이까지. 아이 넷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애국심이. 3살 늦둥이를 둔 50대 엄마. 와, 대박이다. 네.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대단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대단하시죠? 애들이 커갈수록 돈 걱정도 나날이 커져가는데요. 아, 여보,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일 좀 때려쳐. 왜 남편 일을 못하게 하냐고요?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집에 땡전 한 푼 안 가져오거든요. 여보, 올해는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어? 대박의 조짐이 보인다고. 이렇게 희망 고문만 한 게 벌써 3년. 아이고야. 빚더미는 늘어나고 거리에 나앉기 딱 일보 직전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 이 나이에 투잡까지 뜹니다. 아, 여보. 애들 키우시면서 투잡? 이번 달 창볼 돈도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우, 이번 달 월세도 밀렸다고. 아이, 그럼 6.25 때도 살았는데 막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굶어 죽어? 차오라고. 6.25. 이 인간 진짜 거리에 나 앉아야 정신을 차릴까요? 안녕하세요 해서 제발 남편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이 4살인데. 4살. 그냥 그 애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루 다 가고. 그럼 힘들죠. 근데 애가 넷인데 투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돈을 안 버는 사업이면 사업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옛날처럼 평생 직장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서 나중에 10년 후에 유망 직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내가 경험도 쌓고 인맥도 만들고 그런 것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던 건 금슬은 되게 좋으신 거네요. 좋으신 거네요. 그렇죠. 금슬은. 애가 많으니까. 그 얘기도 한번 모시고 네,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CPA 에릭남 만자 느꼈어요 저도 본능에 충실하신 거 같아요. 애가 내신다 남편이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갖다 준다고요? 네. 아이가 지금 중학생, 내 막내가 이제 17개월 된 아이 4명. 네. 실례지만 그 나이가 지금 이제 50 됐습니다. 아, 딱 50? 네. 막내는 약간 방심을 하셨는데, 설마. 맞아요. 금슬이 좋으신 거죠, 두 분이? 금슬 막내. 남편이 이제 원래 LG 자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해서 한 달에 4, 500.
정도 가지고 왔었던 네, 착실했던 남편이었는데요. 그럼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아,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뭐 이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막 이래거더니 2013년에 회사를 때려쳤어요. 저도 말렸어요. 그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둘이 애들이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는 게 좋겠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오전에는 유치원 보조 교사로 일하고요. 아. 오후에는 이제 활동 보조라고 장애인 아이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요. 유치원 일을 해도 사실 보조 교사라서 아이들 변기 뭐 닦고 허드렛 일을 좀 많이 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유치원 원장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정에만 해라. 그래서 저를 경력 단절을 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이런 일을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저희들이. 근데 아버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모르면은 간첩이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모르면 간첩이다. 월급을 해도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매일 내세 생활비를 다 해서 150만 원 갖고 지금 한 달 버티시는 거예요? 네. 식구가 6명이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돈으로는 생활을 아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조금 신경을. 아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아니,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 혼자 말해요? 혼자 제 생각이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쌓이다 보면은. 그 질문할 거예요? 혼자 질문할 겁니다 이제. 예,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계속 빚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월세는 한 두 달 정도는 밀렸고요. 분과금, 뭐 그리고 학원비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요. 애들 한참 먹을 때는 또 네, 엄청 먹고. 제가 이제 마트를 아예 끊었어요. 마트를 끊어요? 네. 그럼 뭐를? 네, 시장 가서 이제 정말 살 것만, 뭐 우유면 우유, 계란이면 계란. 고기는 무서워서 먹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외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넘어갔죠. 네. 그렇게 잘 먹어서 좋긴 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만큼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지도 못하고 신랑이랑 그냥 애들 먹는 것만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집은 그렇게 이게 누구한테 생활... 물어볼 건지 정하고 물어봐요. 나 지금도 독백에 혼자 지금 나는 이게 궁금해. 지금 독백을 좀 크게 얘기하고 독백의 시간을 좀 주세요. 예, 예.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생활비가 없는 상황인데도 사업할 돈은 있을까? 이게 궁금하니까 여쭤봐야 되겠다. 맞아. 근데 지금 생활비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인데 근데 남편분께서 그 사업할 돈은 그럼 있으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 다 빚으로. 다 빚으로 네 지금 가게 빚만 해도 이제 4천만 원 정도 있고요. 이제 4천만 원 정도 있고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해서 이제 갖고 있는데 얼추 2천은 있는데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다 이미 쓰신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도 야금야금 다 썼죠. 근데 이런 막 생활이 힘들다, 빚이 점점 늘어간다 이런 걸 남편한테 말씀하시죠? 네,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이젠 도리어 막장 떠요. 막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네가 이렇게 해도 좀 참아주면 어떠냐? 좀 기다려라. 내가 노는 거냐 지금? 그쵸. 안녕하세요. 출연을 계기로 남편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남편이 사업을 접고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취직. 100만 원이라도 벌어서 정말 차곡차곡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한번 남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편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의 고민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질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업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 뭐 굴러신 분 아니지 않냐고 6.25 때 사는데 왜 당신이 이러냐고 제가 뭐 이제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그 노름을 하거나 이런 데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꼭 그런 일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한 게 아니고 저도 365일 일만 했어요. 일만 6년 했습니다. 조금 참아주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일을 하세요? 진짜 궁금해요.
아, 제가 3D 프린터를 제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제조 개발. 그 미래에 뜨는 분야라고 얘기가 많이 언급되는 그 분야긴 한데 사실은 뭐 중국산 굉장히 싸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남편만의 원천 기술이 있는 거. 네. 말씀하신 건 중국산 싸고 좋은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은 다 완제품 제품들이고 제가 개발하는 건 교육용 키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는 조립 키트로 기술 교육을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광단이나 초중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그 가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맞아. 하고 계신지 1인 사업가들은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판매부터 제조까지 해서 결국 지금 강의까지도 가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한다는 건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가정과 일 두 개를 양립할 수는 없어요. 양립할 수는 없어요. 희생이 좀 따라야 되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돈을 못 벌면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아 가난이 죄냐? 불편할 뿐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큰 죄는 아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럴듯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냥 보일러가 안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나 앉아야 될 수도 있고 공과금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내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와이프가 처리를 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애플의 뭐 창시자 전 스티브 잡스 그 사람도 이런 일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커 나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애플의 저 스티브 잡스는 이걸 컴퓨터 이렇게 친구하고 창고에서 이렇게 개발할 때 그때 결혼했었어요? 결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요. 예. 우리가 애 네 명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 전혀 없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승윤 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응원하셨잖아요, 남편을. 네. 지금 여기까지는 듣고는 어때요? 일단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재무제표잖아요. 근데 가정의 재무제표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사업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까 아내분이 사업과 관련된 빚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더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뭐, 다 와이프한테 다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거, 아, 그 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말고 제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투자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6년 됐으니까 6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어머니가 속 많이 상했는데 마이크까지 속으로 들어갔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네. 처음에 저도 응원을 했어요. 네. 3D 프린터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그래 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연구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지 사업단수단은 별로 없어요. 사업수단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혼자서 그렇게 사업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초창기에 유럽 바이어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한 10만 대 정도 오더를 받아서 한 10만 대 정도 오더를 받아서 되게 이제 성공을 할 줄 알았죠. 근데 사무실을 딱 보더만 이 아연 질색하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월 100대도 안 만들어 본 상황이라 그래서 됐고요. 한 재작년쯤에 대형 마트에서 한 50개 점포에 저희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았는데 자본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맞춰주면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해요? 사업 환경을 변화시켜서 지금 1인 사업체에 맞게 다시 유통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계속 해와서 이제 거의 열매를 딸 직전까지 왔는데 거의 목전까지 집이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방송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3년 전부터 이거 딱 안 되면 접고 취직을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3년 전부터요? 네.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네요. 네. 그러는 거 보면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6년 하면서 스카우트 제의도 한 3, 4번 받았었어요. 이런 스카우트 제의도 한 3, 4번 받았었어요. 이런 관련 분야에. 근데 이제 제가 계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정말 꿈에서까지 일하면서까지 그 제품에 공을 들였거든. 엄청난 저의 연구 성과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제 손으로 끝을 내고 싶은 거죠. 사장님, 사업에 성공을 하면 내가 그동안 가족한테 상처를 준 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때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가족 잃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부인한테 약속 어기시고 아이들 고생시키고 그거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신 다음에 그 성공의 과실을 즐길 때 가족이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 달린 기차를 멈춰서 가족들을 위해서 뭘, 과연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인가? 저는 이제 그런 걸 되묻죠. 늘 되물어요. 되물었는데 답은 어떻게 나와요? 기차를 멈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기차를 멈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계속 그렇게 가시다가 땅 떨어지로 정말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족들 그러고 있다가 다 산으로 가서 자연인이 되시면 이승윤 씨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왜 이걸 꼭 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건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꼭 저도 그런 질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해요. 저 주변 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애국지사도 아닌데 왜 그러고 다니냐? 프린터를 홍보하고 그렇게 다니냐? 그런데 제 생각엔 그런 게 있죠. 뭔가를 할 때 아, 이건 어려워서 못하겠다. 피하게 되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걸 왜 피한다고 생각해요? 아유, 근데 참 국산 3D 프린터를 만든다는 어떤 자긍심, 사명감도 갖고 있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때요? 애들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큰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고 수학여행비를 이제 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공지를 딱 받아보니까 4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를 생각해서 약대를 받았어요. 약간 대출 보험 약관. 네, 그거 해서 이제 보내고 근데 둘째가 이제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에서 자전거를 딱 사다 주니까 얘가 이거 너무 얼마짜리야 대체? 잘 안 굴러간다고 무겁다고 이거 안 타고 싶다고 이러더라고요. 친구들 걸 다 보니까 이제. 네. 미래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아버님 뒤에 계신 네 어머님 너무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아까 떡 먹은 게 체인 거예요. 아버님 얘기에 체인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 입 모양으로 욕하는 거 다 보여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왜요? 저는 저를 희생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애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못 하시니까 화가 그래서 나서. 욕을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다시 건네주시고요. 입 가리고 하세요. 네. 아니 근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아침에 네. 이제 7시 반에 일어나면 아이들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 씻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아빠가 유치원 데려다 주고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청소하고 빨래 한 거 널고 놓고 정리를 해요. 이제는 10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유치원 보조일 끝나고 하면은 3시 정도 되거든요. 이제 활동 보조일을 나간 다음에 활동 보조일은 이제 7시 반에서 8시에 끝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저녁 챙겨주고 숙제 이제 챙겨 한 거 챙겨놓고 하면은 11시에서 12시에 자게 되죠. 그게 제 하루 일과예요. 해주시는 건 그거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데려다 주는 거. 네.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요. 와이프가 이제 고생한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하루 중에 화장실에 가는 거 몇 번 빼고 강의하는 시간 빼고는 밤샐 때도 많으니까 거의 일에 하는데도 1년이 너무 짧아. 하루가 너무 짧아. 또 같이 네. 일을 하는 분이 나와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여기 홍 대표님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3D 프린터란 기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거의 탑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자본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그 국가공인자격증도 이제 신설이 됐고 3D 프린터 등 4차 산업 관련 국가 기술 자격이 신성장 사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수요가 좀 약간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인분은 결혼하셨어요? 아, 예.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이 넷에 아내가 있고 아내가 그런 생활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남편 지금 말씀을 쭉 예. 들어보니까 아, 참 저도 솔직히 이제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 것 같았는데 만약에 이제 저한테 그렇게 잘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은 그래도 포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포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분이 주위에 계신 것만 아니 또 우연히 이렇게 하늘을 날다 하고 같이 앉았어요 이렇게. 잠깐 잡아보세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말해 주세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네, 예, 저는. 응원해요. 그 아내분의 고민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이 열정을 저는 응원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애들 아프면은 당연히 남편이 좀 옆에 있어줘야 좀 힘이 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작년에 이제 둘째가 여기 코에서 부비동이 여기 커다란 암처럼 이렇게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보고 했더니 네다섯 살 때 엑스레이 하나만 찍어줘도 알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서 이게 여기까지 찬 거였어요. 아, 찬 거야. 그러니까 고르비.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대칭이 얼굴이 비대칭이 생기는데 아직 아이가 성장기라서 갑자기 수술을 못한대요. 나중에 성장해서 이게 점점 더 커지면 그때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렵다. 아내분도 혼자 몸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도 아기를 많이 낳다 보면서 임신성 당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뇨로 아예 정착이 돼버려서 임신은 당뇨약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세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거 친정이 저희 집에 정말 발길을 뚝 끊은 지 10년 됐어요. 네, 발길을 뚝 끊은 지 10년 됐어요. 네, 아, 너 혼자 가라고 애들 다 어떻게 끌고 가냐고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속상하죠. 제가 형제가 10명이거든요. 근데 다 모이면 누구 하나 빠져도 너 하나 빠진다고 티도 안 난다고 안 가요. 그럴 때 저희 시댁은 가끔 잘 가거든요. 처가댁을 10년 동안 안 가는 거 좀 너무... 저것들을 만들어주세요, 3D 프린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너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1년 딱 지난 바로 명절이고 그렇죠, 또 그렇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다 돌아왔으면 또 다음 해예요. 그 시댁은 그래도 잘 가신다면서요?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혼자 가세요, 혼자 하시면 되죠. 이현희 씨, 애기 들어요. 그때 좀 태도가 안 좋아, 그죠? 아, 나 진짜 남편한테 바라는 건 이런 거다. 이번에는 진짜로 3개월 줄 테니까 정말 그 기간 안에 이게 사업의 구상이 딱 끝났거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설거지 좀 해주고 아이들 숙제 좀 봐주고 이런 거를 해도 해주면 아내 부탁 들어줄 수 있나요? 그 3개월 빼고 제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그 3개월 빼고 제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그 3개월은 사실 방송이라고 해서 3개월만 하겠다 해도 힘들고요. 최소한 6개월은 돼야죠. 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에 딸려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저를 바라보고 도와주신 분들이 아니죠, 있으니까. 아니죠. 제가 그게 그렇게 짧게 끝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아니 아버님 사업하기 전에 아버님 가족이 봐봐요. 어머니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애들 영양 상태 봐봐요. 우리 네. 아버님도 아버님 같은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얼마나 평생을 고생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짊어져야 될 짐들을 그 어린 자식들이 짊어지고 수많은 수치와 모멸감과 배고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아버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생활의 보탬이 되게 잠 자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6년 기다렸으니까 아버님이 이 가족 봐주면 안 돼요? 아버님 이렇게 빌게요. 아버님이 이 가족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버님이 이제 희생해주면 안 돼요? 엄마 건강 찾고 애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6년만 희생해주면 안 돼요? 우리 이승윤 씨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네. 고민이다. 고민이다. 다리고 누르셨어요? 네, 예, 네, 네. 다 드러나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기계를 잘 안 만져봐가지고. 예. 어쨌든, 내가 조금 나아지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저랑 산으로 가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당연히 고민인데. 야, 조순영 씨 궁금하네요. 아까 그렇게 잘난 척 하시더니. 고민이다. 저는 진짜 너무 약간 답답해.
답답해가지고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로 해야죠. 영어로 해야 돼. 아버님 연구원 출신이야.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물론 노력하신 것도 엄청 많으시고 대단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도 똑같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알아주셔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다들 성공을 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맞아. 충분히 그거를 양립해서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아내에게 직접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불러요? 여보, 자기야? 이 여사라고 합니다. 이 여사. 여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올해는 정말 잘 해보도록 할게. 정말 집안이든 사업이든 대로 그럼 사랑해. 네. 아, 참 고민이겠다 싶은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200명 중에 100점은 당연히 넘어갔고요. 자, 200명 중에 제발 때려쳐. 여평가야 170표.